이게 조말론에 다진 만다린이라는 향이 있는데 그 향과 정말 많이 비슷한 편이라서 그래서 결과는 대만족. 코 옆부분이랑 이마, 인중 이쪽에서 알갱이들이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사자마자 바로 사용을 해봤었던 사진이고요.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주면 15분 정도면 충분히 다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꿀랄라입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올영 알바 3년차로 올리브영에 약 1,500만 원 정도를 쓰고 SVIP가 된 올리브영 알바생이에요. 이렇게 CJ1 멤버십을 보면 SVIP인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올리브영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프라이데이와 올영 데이 때도 정말 다양한 것들을 쇼핑해가지고 왔습니다. 구매를 하고 이렇게 모아놨던 영수증들인데, 동네 투어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구매를 했었어요. 올리브영에서 진짜 내돈 내산으로 이렇게 산 것들 모아놓고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모았던 것들, 이건 좀 아쉬웠다 하는 제품들을 모두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어, 색조, 자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으니 빠르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시간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제일 먼저 케어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짜잔! 바디로션이에요. 아르투아 향수 바디로션으로 13,300원에서 11,97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올영 체험단으로 올라왔길래 사용을 해봤던 제품이었어요. 바디로션의 질감은 요 정도? 그냥 일반적인 바디로션과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이 바디로션 알고 있는 분들은 꽤 많이들 알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올리브영에 들어오기 전부터 은근히 유명하던 브랜드라서 좀알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바디로션은 정말 향수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바디로션이에요. 이게 조말론에 다진 만다린이라는 향이 있는데 그 향과 정말 많이 비슷한 편이라서 우와, 이게 어떻게 바디로션에서 이런 향이 날 수가 있지? 깜짝 놀랐었던 제품이었어요. 저는 이 향이 정말 좋아서 저뿐만 아니라 제 남자친구한테 발라주고 싶은 향이더라고요. 어떤 향이냐면 정말 시원하면서도 우디하고 중성적인 향이 더 가득한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너무 우디하진 않아서 여성분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향이 나고요. 얘가 보니까 탑이 시트러스 프레쉬 플로럴, 그다음에 미드리 플로럴 우디, 마지막이 엠버와 모스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모스가 인기향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지속력이 제가 한 점심쯤 사용을 하고 10시쯤까지 이 향이 폴폴 잔향처럼 날 정도니까 한 8시간 이상은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아쉽게도 바디로션으로서의 촉촉한 정도감은 정말 아쉬웠습니다. 나는 좀 보습감이 좋은 바디로션을 찾아 한다면 요거는 적합하지 않은 바디로션이 될 거예요. 나는 향수 대신해서 정말 좋은 향이 나는 바디로션을 찾고 싶어. 은은한 살냄새 같은 그런 바디로션을 찾고 싶어 한다면 좋은 선택이 될것 같아요. 저는 또 만족을 해서 이거는 제 남자친구한테 선물을 하고 이걸 다 쓰면 다시 재구매할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 템으로는 요거 헤어 프라이머를 구매를 해가지고 왔어요. 아로마티카 퀴노아 프로틴 헤어 프라이머로 16,000원에서 11,2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헤어에 정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을 해봤어요. 왜냐면 머릿결이 너무 좋지가 않아서 이것저것 케어를 많이 신경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저번에 매장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사야지 사야지 하다가 사봤는데, 아쉽게도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아로마티카라는 브랜드를 제가 정말 좋아해서 샴푸, 헤어 토닉, 여성 청결제, 알로에 젤 이렇게 네 가지 제품을 아주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향이 가득한데 저는 그 향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 향을 제외하고 나서라도 너무 아쉬웠던 게 머리에 약간 젖은 상태에서 바르고 사용을 해줬는데 너무 떡지는 듯이 머리가 막 엉키고 부드럽지도 않고 제가 사용을 잘 못하는 건가 싶어서 마른 모발에도 살짝 사용을 해봤는데 그래도 머리가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살짝은 덩어리진 듯한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좀 나랑은 잘안 맞는 제품이구나. 정말 프라이머라는 이름에 맞게 꾸덕꾸덕한 사용감이라서 그런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거 리뷰를 찾아보니까 이게 정말 좋다고 하는 분들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요거가 비건으로 나와 있고 아로마티카 자체가 요런 포장용기 자체도 재활용할 수 있게록 나왔기 때문에 좀더 환경을 신경 쓰시는 분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브랜드이기도 하고 성분 같은 것도 너무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리뷰를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하지만 저랑은 정말 잘 맞지 않아서 이건 아쉽게도 동생에게 넘겨줘야 할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자파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영에서 알바를 약 3년차 하다 보니까 올리브영에서 많이 사가는 것들, 꾸준히 재구매해 가는 것들이 정말 많이 보여요. 그 중에서 올리브영에서 정말 많이 꾸준히 구매해 가는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온열 마스크인데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이 찾는 제품이기도 하고, 특히 요즘 겨울철이 되니까 더욱 많이 찾는 추세예요. 그 중에서 저 역시도 정말 잘 쓰고 많이 나가고 있는 제품은 바로 이 제품! 스팀베이스 데일리 아이 마스크로 6,900원에서 5,9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요게 제 기억으로는 2019년인가? 2019년쯤에 올리브영에 입점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때 새로 나왔을 때부터 이거 궁금하다, 한번 써봐야지 하고 입문을 했었던 템이었어요. 이 스팀 베이스가 향이 정말 다양하게 나오는데, 향이 이렇게 6가지로 정말 다양하게 나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구매를 할 수 있어서 되게 편했었어요. 이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향은 여기 세 번째 밤공기향이거든요. 이 조금 감성적인 디자인의 패키지, 이 밤공기향이 가장 인기가 많은데, 6가지 스타일 모두 다 잠이 은하게 잘 오는 스타일이라서 엄청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요즘 특히 이걸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 한달간 제가 결막염이 걸려가지고 엄청 고생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렌즈를 지금 이렇게 끼긴 했는데, 렌즈를 안 끼고 한동안은 계속 이 안경만을 착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이 금방금방 낫지가 않아서 한 달 동안 계속 안과 다니고, 결막염 때문에 안경도 쓰고, 그래서 약도 먹고 인공눈물도 넣고 안약도 막 넣고 열심히 치료했는데 그렇게 금방 낫지가 않아서 아 이거는 내 습관의 문제인가 싶어서 추가로 저녁에 잠잘 때 이 아이 마스크를 추가를 해줬었어요. 패키지에 이렇게 낮장으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오픈을 하자마자 따뜻해지면서 금방 따끈따끈해지는데, 이거를 뜯어서 이 부분을 눈에다 댈 수 있어요. 이거 착용하자마자 일단 향이 너무 향긋해서 너무 좋다. 그래서 결과는 대만족. 제가 알아보니까 눈이 쉽게 건조해지는 이유가 마이봄샘이 굳어서 눈에 필요한 유수분을 전달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조해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럴 때 이런 온열 아이 마스크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만족을 하고 되게 잘 착용하면서 이제는 렌즈를 다시 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이 스팀 베이스가 다른 온열 아이 마스크랑은 조금 다르게 온천수가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온천수 스팀이 나와서 제 눈가뿐만 아니라 피부까지 촉촉해져서 더욱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또 안 좋은 접착제 성분 같은 거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저처럼 피부가 민감하거나 눈이 건조하신 분들에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서 완전 추천입니다. 지금 11월 한 달간 특별 할인 행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이럴 때 사는 게 이득이겠죠? 제가 자파템에서도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많이 사가지고 왔는데, 그럼 다음 두 번째는 이 제품입니다. 페이스 팩토리 아우라 올인원 워터필링기로 48,900원에서 43,9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워터필링기예요. 이게 한 저번에 여름쯤인가? 저에게 협찬 제안이 온 거예요. 협찬 제안이 한 두세 번 왔었나? 좀 몇 번 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사용해보지도 않았었는데 협찬 제안을 덜컥 받아들이기가 조금 부담스럽고, 좀 내가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받기가 좀 그런데? 싶어서 그때는 협업 제안을 안 받다가 궁금하니까 그냥 제가 내돈내산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얘는 이렇게 캡 있고요. 버튼을 누르면 때로릭 소리가 나면서, 이거는 각질 제거, 흡수, 리프팅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을 했었던 거는 요 필링 기기를 제일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이게 보면은 요렇게 뒷부분에 예전 안드로이드 충전기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 제가 사용을 했을 때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요런 히알루론산 미스트 얼굴 전체에 뿌려준 다음에 필링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 살짝씩 밀어주면서 사용을 했어요. 아무튼 정말 피부과에서 아쿠아 필링을 해주는 거랑 똑같은 원리로 사용을 하는 건데, 사용을 해보니까 제 피부에 사용했을 때는 솔직히 자극적이기만 하지 이게 제대로 피지 제거가 되지도 않고 각질 제거가 제대로 되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야 좀 잘못 샀다 생각을 하고, 저는 오로지 이쪽 밑에 있는 두 가지 기능인 갈바닉 기능을 더 열심히 사용을 해줬었거든요. 갈바닉은 뒤집어서 이렇게 넓적한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잘 사용을 하다가 어느 날 제가 남자친구한테 각질 제거 한번 해줄까? 하고 이거 뿌려서 각질 제거를 해줬거든요. 근데 결과는 신세계였어요. 코랑 코 옆부분이랑 이마, 인중 이쪽에서 알갱이들이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원래 이렇게 잘 나오는 거였어? 조금 약간 더러움 플러스 희열감을 느끼면서 열심히 해줬습니다. 대신 이것도 남자친구한테는 조금 아쉬웠던 점이 다 하고 나니까 이 부분이 조금 붉어지긴 하더라고요. 살짝 피부에 자극도가 확실히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고 아 이거 잘못 샀다 좀 돈 아깝다 생각을 했지만 피지가 많거나 나는 정말 확실한 희열감으로 이런 알갱이들을 제거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거 사용하면 오 하면서 만족하실 거예요. 하지만 민감한 피부분들에게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또 자파템으로 이거 정말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거 짜잔 보다나 트리플 플로우 물결 고데기 25ml로 76,0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긴 보다나 고데기고요. 이거 실리콘 캡을 빼고 나면 이렇게 생긴 물결 고데기예요. 물결 고데기인데 제가 구매한 거는 28mm짜리로 히피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고데기고요. 다음 이걸 사용하고 너무 만족스러워서 제가 또 샀던 요건 40mm짜리 물결 고데기예요. 보다나 트리플 플로우 물결 고데기 40mm로 80,000원에서 72,5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물결펌처럼 연출이 되고 그리고 얘는 28mm에 맞게 히피펌처럼 연출이 되는 제품이거든요. 직접 보여드리는 게 더 설명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사자마자 바로 사용을 해봤었던 사진이고요. 사진만 봐도 엄청 빨갛으면서도 자글자글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걸 하는 방법은 정말 쉬워요. 그냥 머리카락을 적당량 잡고 머라는 부분부터 한번 찝고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또 찝고 기다렸다 다시 한번 또 찝고 이거를 무한 반복해주면 돼요. 대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머리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40mm짜리는 이런 느낌으로 확실히 조금은 더 러블리한 느낌의 물결펌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것도 동일하게 머리를 찝고 눌러주고 기다리고 다시 한번 또 찝고 기다리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주면 15분 정도면 충분히 다 가능해요. 이걸 사용하면서 살짝 아쉬웠던 점은 머릿결이 제가 좋지 않고 좀 부시시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머리가 찰랑찰랑하게 연출되다 보다는 좀 많이 부시시하게 연출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그 이외에는 모든 게 다 만족스러워서 정말 내 돈 내산한 게 하나도 후회되지 않을 만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색조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조템은 제가 너무 많이 사가지고 왔거든요. 이번 쇼핑하울에서 제일 많이 사가지고 와서 이걸 다 보여드리긴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사용하는 모습으로 가지고 와봤어요. 화장을 다 지운 상태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씻고 와서 머리를 다 말리고 기초 케어까지는 다 끝내놓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화장품 대신 이 선크림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다 엄청 잘 쓰고 있는 선크림인데 한쪽엔 요거 한쪽엔 요거 발라볼게요. 뒤트가 조금 더 꾸덕꾸덕한 타입이고요. 오늘 진짜 비비크림처럼 완전 꾸덕꾸덕하고 화해지면서도 커버를 꽤 있어요. 살색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꾸덕꾸덕한 스타일인데 밑 베이스로 오일 미스트를 발라놔서 확실히 좀 더 부드럽게 발리고 있어요. 뭐 다른 기술을 요하지 않고 굉장히 그냥 손으로 대충대충 샥샥 바르고 있는데 피부를 보면 굉장히 커버가 괜찮아서 마치 화장을 한 것처럼 표현이 됐죠. 오른쪽에는 이 CKD를 발라줄 건데 CKD가 조금은 더 색깔이 연하고 좀 더 밝은 색깔이에요. 조금은 덜 꾸덕하고 좀 더 촉촉한 타입이에요. 촉촉하게 발리고 있어요. 이것도 마치 비비크림을 바르는 것처럼 굉장히 하얗고 살짝의 커버가 되기 때문에 왼쪽에 발랐던 듀이트리보다 확실히 좀 더 빠르게 펴발리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촉촉해서 진짜 화장한 것처럼 진짜 비비크림 바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얘가 조금 더 꾸덕하고 살짝은 더 커버력 있는 느낌이고 그리고 CKD 같은 경우에 확실히 좀 촉촉한 느낌으로 발리고 발림성에 수분감이 있는 만큼 좀 잘 펴지는 편이에요. 대신 그만큼 얘보다는 커버력이 조금 낮은 편이고 두 개 다 파운데이션 프리에오 사용하기 되게 좋아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요거 듀티를 더 좋아하는 편인데 촉촉한 걸 더 좋아하고 가벼운 사용감 좋아하는 분들은 요 CKD를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요거 파우더 팩트는 정샘물 걸로 이용할 건데 여기에 원래 브러쉬가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많이 사용
사용하는 이유가 눈썹 기름기 잡아주려고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바르는 거기 때문에 퍼프를 이용해서 발라주고 있습니다. 색깔은 약간은 핑크 베이스? 살짝 스킨톤이긴 한데 색깔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발랐을 때 정말 딱 투명한 피부처럼 연출을 해주지 뭔가 커버를 더 해준다거나 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너무 막 기름기를 팍 잡아버려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느낌이 아니라 필요 없는 유분만 살짝 잡아주기 때문에 엄청 피부가 건조하거나 뜨보이거나 그런 게 없어서 괜찮더라고요. 이번에 사왔던 데이지크에서 어텀 브리즈라는 컬러에 정말 뮤트하신 분들 또는 스킨톤으로 화장을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에 정말 좋더라고요. 베이스깔 색깔도 있으면서 중간톤 음영도 적당히 있고 이렇게 어두운 컬러 그다음에 펄들이 정말 다양한데 자연스러우면서도 약간의 생동감을 넣어줘서 정말 손이 은근히 자주가요. 먼저 베이스로 깔아줬던 컬러는 이 컬러였고요. 이 컬러를 이용해서 정말 자연스러운 음영이 생겼네요. 이번에 또 재구매해가지고 온 거 컬러그램톡 건데 컬러그램톡 아이라이너가 정말 부드러우면서도 잘 안 굳어서 한 번에 샥 잘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꾸준히 구매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또 재구매를 했습니다. 이런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거랑 이거랑 살짝 섞어서 경계선을 일단 먼저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경계선을 풀어주면 그리고 이 섞은 컬러를 여기 눈밑 삼각존을 채워줘야 돼요. 삼각존을 채워주면 이런 느낌? 저 같은 쿨톤도 사용할 수 있는 느낌. 근데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쓰다 보면 이렇게 가루 날림이 좀 있는 편이에요. 밀착력이나 발색력이 좋은데 털어줘야 돼요. 다 색깔이 예쁜 편인데 오늘은 이 펄을 사용을 해볼게요. 올리브영에서 다양한 애교살 라이너들을 샀는데 컬러그램톡이 올리브영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자연스러우면서도 확실하게 표현이 돼가지고 손이 제일 자주 가요. 에뛰드 것이 먼저 나오긴 했는데 에뛰드 거는 좀 사용했을 때 색깔이 그렇게 딱 예쁘다는 느낌을 못 들었고 펄 부분이 좀 잘 흩날려서 불편하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그려주면 웃지 않아도 애교살 있죠? 근데 이거를 발라주고 바로 이렇게 블렌딩을 손가락으로 잘 해줘야지 안 그러면 좀 어색하거든요? 둘 다 애교살 있는 것처럼 완전 표현됐죠? 애교살이 있으면 확실히 눈이 더 커 보여요. 그리고 앞부분 이렇게 색깔이 밝은 컬러의 스킨톤이라서 컨실러처럼 애교살 앞머리 부분을 살짝 밝혀줘요. 그래서 이렇게 애교살 라인을 만들어줬으면 제가 또 사왔던 게 필리밀리 884 이거 브러쉬인데 통알 모양의 브러쉬들보다 이렇게 얍작하게 한번 딱 잡아줬기 때문에 좀 후드르드한 느낌이 있어요. 뭉친 느낌보다는 후드르드한 느낌? 블러셔를 레이어드할 수 있다고 해서 나온 건데 자연스럽게 살짝만 올라가요. 또 데이지크에서 이 색깔을 이용해서 블러셔를 이용하면 또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딱 자연스럽게 블러셔 들어갔죠. 마음에 들어. 이번에 입술 사왔던 게 어뮤즈에서 이렇게 두 개 롬앤 촉촉한 립으로 두 개 사왔고 매트한 립으로 두 개를 사왔어요. 아 네 저 이거 매트한 립에서 클로즈업이라는 컬러가 너무 예뻐서 요새 진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빠진 이 클로즈랑 같이 모비쉬 이런 거 발라볼게요. 너무 예쁘다. 꾸덕꾸덕하면서도 엄청 밀착력이 좋아요. 색깔 진짜 예쁘죠? 네, 제가 더 빠진 색깔은 이 클로즈업이라는 컬러거든요. 조금 더 색깔이 로즈피치 강해요. 아, 이거지, 이거지. 색깔 미쳤어. 매트한 틴트인데 막 각질 부각이 너무 심하게 올라오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입술이 더 예뻐 보이게 표현이 돼요. 저처럼 조금은 더 선명한 스타일을 좋아하면은 이 클로즈업 컬러를 더 만족하며 사용할 거예요.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롬앤 패키지로 이렇게 뷰러랑 마스카라랑 같이 파는 걸로 나왔는데 제가 엄청나게 많은 뷰러를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뷰러는 여기는 키스미.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이 시세이도. 나쁘지 않았다 했었던 것들은 라네즈나 이 디어달리아. 이 디어달리아도 되게 나쁘지 않다 생각했었는데 그거에 보금가게만큼 괜찮았던 뷰러가 롬앤 것도 꽤 괜찮았어요. 왜냐면 곡률이 다른 뷰러들에 비해서 조금 좁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좀 더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눈이 좀 짧고 꼬막눈인데 그만큼 눈이 튀어나와 있어요. 동그랗게 튀어나와 있어서 이렇게 곡률이 굉장히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저의 속눈썹 끝부분까지 다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눈매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엄청나게 만족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뷰러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말로만 하지 않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봐, 이거 봐. 다 지금 잡았어. 진짜 저의 속눈썹 맨 끝부분까지 다 잡았어요. 이런 뷰러가 많지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속눈썹을 아주 바짝 끝부분까지 다 올려줬습니다. 그다음 마스카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흔히 많이 사용을 하는 마스카라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런 얇은 마스카라인데 이런 식으로 살짝 아래 부분이 조금 더 도톰한 느낌. 그냥 사용감은 무난무난하니 깔끔하게 해주는데 뭉치지 않고 표현이 되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제가 더 좋아하는 마스카라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거 정말 좋다라는 말은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해주니까 확실히 좀 더 사람이 화사해졌네요.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이거는 3C의 픽서예요. 공이 들어가 있는데 이 공을 꺾으면 요 밑에 있던 펄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도와줘. 펄 쉬머 메이크업 픽서인데 이거가 그렇게 막 반짝반짝하는 게 표현이 되진 않지만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막 오래간 유지가 되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막 나쁘진 않은 정도? 제가 구매했던 색조들을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끝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올리브영 쇼핑하울을 끝냈습니다. 이번 영상도 정말 솔직하고 제가 느꼈던 모든 것들 다 보여드렸으니까요. 재밌게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다양하고 더 재밌는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